호칭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소영아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나는 올케라고 하고 올케라고 하고. 우리 표현. 난 네 올케 될 거야. 나는 시누이 될 거야. 어, 장모님이랑. 그렇죠. 난 넌 올케, 난 시누이. 언니, 뭔 올케요? 꼰대 소리들아, 왜 그래? 안 돼, 벌써. 안 돼, 안 돼. 어, 언니, 왜? 좋아하는 라면 있어? 전 라면은 다 좋아하는데. 나랑 함께 라면? 나랑 함께 라면? 야. 아니 뭐니 뭐니 해도 얘네들이 제일 재밌어. 어, 맞아. 제일 재밌게 놀아. 인정 인정.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들어오시죠. 가자 가자 가자. 오세요 오세요. 오, 좋네. 짐도 많이 쌓았네. 어휴, 뭐 오래 있으려나 보다. 아, 노래가 절로 나오네 소영 씨. 와 너무 좋은데? 어 뭐야? 누구야? 왜? 누가 있다고? 어 뭐야 왜? 진짜 어머니 와 계신 거 아니야? 누구? 어머니? 엄마야? 엄마야? 진짜로? 너무. 뭐야? 뭐야? 전승사자 4명. 우와 대박. 야 이거 소영이. 소영이 제대로 걸렸다 형. 정말 진짜. 야 어떡해 소영 씨. 아 되게 긴장될 것 같은데. 어떡해. 어머 어떡해. 숨었어. 성격이 아무리 좋아도. 줘봐. 아 진짜 놀랬다. 진짜 놀랬다 신성 씨. 야 이게 눈빛이 와 대박이다. 가평까지 그것도 그죠. 소영 씨 너무 예쁘지 않나? 오늘 진짜 예뻐요.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어떡해. 어머 소영이 그래 소영아 너의 진가를 발휘해. 잠깐만 저 연예인 본 것 같아요. 어머 안녕하세요. 이야 개그우먼 박수영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야. 어머, 너무 어렵네. 아이스크 같다, 야. 아니, 늦게 오기로 했잖아.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너무 궁금해서. 어머. 소영 씨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새벽부터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아니, 저희는 먼저 언니들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놓으려는데 어떻게 지금 준비 하나도 못해가지고. 아까 오는 건 알았는데 네, 오는 늦게. 그러니까 늦게 온다고 했었었는데 둘이서 도착해서 이제 좀 저녁때쯤 돼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빨리 와가지고. 아 그래서 음식을 그래서 많이 사셨구나. 아유 재미지겠다 오늘. 너무 재밌다. 아우 소영 씨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가 빨리 서둘러. 지금 돌렸네. 신영 씨도 아예 안 보네. 그쵸, 진짜. 그쵸. 아니, 저 동생 좀 오랜만에 봤는데 좀 친한 아니, 척 좀 해줘, 저거. 아니야. 안 봐도 돼. 아니, 안 봐도 돼. 너 저리 가. 됐어. 진짜 관심을 안 주셔. 아니, 지금 뭐 음료수라도 조금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얼른 움직여. 아니,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음료수. 아니, 어딜 가? 연예계에 오면 남자 가는 거야. 빨리 갔다 와. 야, 이거 신성이가 고생하네. 이 모습이 또 뿌듯한가 봐. 허무해 보이네요. 원래 그 여자를 알아보려면 집안 모임에 데려가라고 내가 옛날에 맞아요. 그러면 그 싹 녹아드는 느낌이 들면 되는 거야. 그 가족에 녹아들어야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정말 최고지. 그래도 오빠가 늘 매번 진짜 요리도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이래가지고.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교육을 시켰단 말이야. 여자를 고생시키면 안 된다고. 야. 그래서 배려도 몸에 돼 있고 요리 잘하는 것도 뭐 다 잘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얘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과 전쟁을 먼저 보고. 4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난 100점인 남편. 그러니까 성희만 데리고 가면 돼. 어머. 야. 그러니까 성희만 데리고 가면 돼. 오빠가 저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 야 이거 야. 우와 대박이다. 자,
뭐야? 여기. 아니, 하지 마시고. 앉아있어. 왜? 네. 뭐야? 아니, 소희가 혼자 다 알아. 아예 건들지를 말어. 우리 소희야, 우리 소희 시키면 안 된다. 안 돼. 어디 앉을 데가 없어. 그래야지. 너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무릎 꿇으라고? 넌 제인이야, 거기 있어. 너무하네. 왜 제인이야? 갑자기 왜 제인이야? 여기 대전서 새벽 기차 타고 오고 여기는 동탄인데 전철 타고 오고 동탄에서 오고 여기는 구미 아이고야 구미 저는 인천 지역구에서 다 오셨네요 네. 수영 씨 뵙고 싶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일단은 그 요즘 다 알잖아 우리 그 소영 씨 다 알고 있으니까 아 근데 진짜 언니들 막 안 그래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매일 이제 만나시지도 못하고 막 육아느라 힘드시고 그렇지 좀 쉴 기회가 없으시다고 들어가지고 좀 오늘은 좀 힐링하고 가셨으면 좋겠어 아우,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에. 그래서 소영이 센스 100점이야 우리 이렇게 모인 적 없었고 우리 얼마나 좋았다고 아 진짜요? 응. 다행이다 그래서 오늘 마음껏 드시고 편하게 노시고 오늘 온라이트 아 오케이 응. 우리 누나들이 정말 명절 때도 모이기 힘들어요. 그치. 따로 온다거나 그러는데 가족들도 네. 있으시니까. 근데 진짜 우리 소영이의 아이디어로 텐션을 잡아서 누나들이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왜냐 편안하게 쉬게. 아 이거 모임 자체를 소영 씨가 네. 아 계획을 한 거야.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누나들이. 아 미미 뭐. 장모님이랑 첫째 누나랑 만나게 해주고 싶다. 야. 근데 좀 호칭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소영아라고 편하게 불러주세요. 나는. 올케라고 하고 올케라고 하고 우리 표현 난 네 올케 될 거야 난 내 시누이 될 거야 어, 장모님이랑 그렇죠. 난 넌 올케 난 시누이 언니 뭔 올케요 꼰대 소리들아 왜 그래 벌써 언니 왜 아니야 나는 올케 소리를 하고 싶어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올케 하면은 부담스럽잖아 맞아 숫자는 그럴 수 있죠 맞아 동생처럼 해야지 안 돼 딸 5시야? 막내 동생으로 이쁘잖아 언니 우리 그러니까 올케로 하지 말고 소영아 우리 언니야 우리 언니랑 불러줘 언니 텐션이 비슷하네요 정말 야 너무 흡수됐다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빨리 친해지죠 언니 왜 꼰대 짓 하려고 그래 안 돼? 알았어 내가 실수 아니 언니 저를 마음대로 불러주세요 저는 소영아 영아라고 불러주세요 아 영아가 나 이쁘다 영아 어 진짜 그러니까 동생 같다 진짜 동생 같다 영아 소영아 또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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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니 근데 좀 주변 반응들 어때? 야 난리 났어 말도 마 나도 모르는 네 동생 결혼한다며 어? 그랬더니 결혼한다 떴대 뭔 소리야 그랬더니 사회는 유재석 씨가 본다며 반 아니 우리 집에 명절 때 자고 갔대 언니 야 소문이 그냥 쭉쭉 퍼졌구나 야 우리 네 명 또 다 상견례까지 했다고 부모한테 혼났어 전화해서 야 어떻게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니네끼리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고모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아니 근데 약간 가짜 뉴스들이 살살 뭔가 이게 조금 현실이 돼가지고 상견례 이렇게 됐네 지금 와 야 너무 좋다 성희 씨 짠 합시다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 너 약속한 거 지켜야 된다 약속 지켜야 된다 뭔 약속 지켜 무슨 약속 있지? 반가갑니다 아들 진짜? 당장 내일이라도 갈게요 그렇지 아 맞아 우리 첫해 때 야 저 때랑 지금이랑 너 얼굴이 다르다 지금 훨씬 부티나 보이시네 그죠? 어, 얼굴이 달라졌어 부티가 그러잖아 일단 얼굴에 그리고 사랑의 힘이 또 있으니까 그럼 이제 경주에 있던 저랑 비슷한 숙소에서 일어나 너 올해 가기 전에 장가 간다며 장가 간다고 했잖아 그렇지 야 딱 나오잖아 조카가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하겠어 지금 누나 큰일 났다 엄마 남편 누나들은 너무 적적이시다
그러면은 얘가 처음에 공약을 했 우리한테 얘기했잖아. 못 먹어도 그 노래 불러야 된다고. 맞아. 맞아 우리. 아 진짜로? 준비들 하고 있어 준비들? 야 너 너 요즘 너 다니잖아 학원. 아 댄스 학원 다니세요? 아, 댄스 학원 다녀요. 아 진짜요? 어, 진짜요? 5년 됐어요. 5년? 와. 5년이요? 오. 오, 너무 잘 치시겠다. 아니 못 쳐. 못 쳐. 내가 열심히 연습할게. 결혼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 어머머.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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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럼 우리도 연습? 오 완벽하네. 다 같이 하면 되지. 나 못 치워. 안 돼, 안 돼. 결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희생을 해야 돼. 이미 뭐 결혼식 준비하고 있어. 아 그게 아니라 아니 지금도 이런데 나중에 내가 결혼하게 되면 진짜 참가침세 되는 거네 정말로. 지금도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너 왕따요. 너 왕따요. 아니 오랜만에 만난 동생을 여기 바닥에 앉히고 말이야. 어 오빠 오빠 여기 어디로 앉아? 우리 너 옆으로 가봐. 여기로 아, 와야지. 여기 앉혀야 되나? 여기로 와야지. 그래. 상석에 이리 와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가봐 가봐. 아니 잠깐만. 이렇게 가족 갖고 내가 인사하러 온 것 같아 지금. 오, 맞네. 내가 인사하러 온 것 같아 오히려. 네. 얘기 좀 해보세요. 야, 너무 녹아드는데? 전혀 위압감이 없죠? 솔파미레도네 솔파미레도. 그래. 어머 진짜 키 어머 진짜 한 키처럼 같아. 야 진짜네. 어쩜 이래. 야, 어떻게 저렇게 내려오냐 이렇게. 어? 야 뭔가 이질감이 없다. 진짜. 와.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유. 잘해.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소영이 잘못만 해봐 너 어떻게 되나. 우리 누나가 이렇게 네 명이 딱 버티고 있어. 진짜 든든하다. 이렇게 그렇지. 사위 같아. 사위. 어 그지. 야 너무 든든하겠다. 그러니까. 신우이가 아니라면 언니들 얻었네. 그나저나 소영이가 여기 예약한 펜션 구경 좀 해봤어? 너무 좋더라. 여기 뒤에 풍경도 너무 멋있고. 빨리 나가가지고 한번 보고 갈까? 사진 찍으러 사진. 어 사진 찍으러 사진 찍으러. 오이 조심. 둘이 똑같아. 둘이 똑같아. 전생경 눈이네. 기가 막히게 바람 잡는다. 야 정말 의자 덜컹거린 걸로. 하트 둘이 하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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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어, 둘이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아, 너무 잘 어울린다.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우와, 진짜 잘 어울린다. 우와. 언니들 지금 여기 이렇게 이 단풍 앞에 있으니까 더 예쁘다. 찍어줘야겠다. 어, 언니들 찍어줘야겠다. 아니, 오빠까지 가봐요. 아, 이리 와. 어, 그래, 그래. 내가 찍어줄게. 하나, 둘. 그래 이렇게 찍는 거 오랜만이죠. 야, 아, 가족 사진. 야, 야 부모님 너무 보면 너무 흐뭇하겠다. 소영이도 이제 소영이 이렇게 소영이 우리 우리 소영이 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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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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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코리아처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니 이렇게 해도 가족 사진이야. 어, 그러네. 뭐야? 아 야, 예쁘다. 다 닮았어. 다 닮았어 진짜. 우와. 와. 예쁘다. 진짜 누나들 이렇게 뭉쳐서 사진 찍 없어 사진. 그러니까 이게 찍을 계속 사진 찍는 분이 안 계시면은 처음이에요? 어, 처음. 진짜 이렇게 찍은 거 처음이야. 진짜. 소영이 덕분에 진짜 추억을 만들어줬네. 아 아니 정말 쉽지 않죠. 나이 들수록 없어 더. 언니들 이제 배고프실 아, 시간 됐어. 배고프자. 빨리 들어가자. 아, 들어가자. 쫑쫑쫑쫑쫑쫑쫑. 오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와 고기다. 고기다. 이거 우리가 사온 거 아닌데? 아 이게 뭐야? 어머 센스 고기 가지고 오셨나 보다. 어머머머. 아 이거 우리가 누나들이 사왔어. 우와. 이게 뭐야 이게? 오리 훈제야 오리 훈제. 오리? 어. 아 오리 고기. 어떻게 이것도 사오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거는 우리가 먹을 거고 이거는 소영 씨 어머님이 동생을 너무 잘 챙겨줘서 어머니. 어 진짜? 감동. 어. 아 이게? 어 아, 이거 다시 보자. 아니야 어, 아니 보자. 저거 어, 언니도 드셔야죠. 아니, 이거 뭐야? 아니 선물할 건데 아, 예쁘게 포장해야지. 빼놔 이거. 아유. 이거 빼놔야 돼. 어 언니 감사합니다. 아유. 어 언니 감사합니다. 감동이다. 큰 절 받으세요. 어른들도 아시죠? 장모님은 있는 거 결정된 거. 아 장모님은 결정된 거. 결정됐잖아. 네. 네. 본인이 선언하셨잖아요. 네, 네, 네. 내가 장모라고. 그러면 누나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이거 그러면은 맛있게 부어가지고 할 테니까 여기 앉아 있어. 그래. 소영이, 소영이도 같이 와. 소영이도 같이 와. 너 혼자 빨리 가서 해. 어머머. 소영이 같이 놀아. 아 그게 아닌데 회장인데 약간.
오빠 맛있게 드세요. 와, 씨. 요리해줄게. 잘한다, 잘한다. 아, 근데 잘하잖아. 신성씨가. 아, 주물러고. 이야. 대단하네. 아우. 아, 괜찮아. 맛있겠다. 근데 소영아, 너 왜 이렇게 이뻐? 이거 저요? 화장 메이크업 이렇게 받은 거야? 원래도 제가 화장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눈도 너무 이뻐 지금. 그죠? 인형 눈 같아. 아유, 언니들 눈이 훨씬 이뻐. 아니야. 이뻐 죽을라 그러네. 우리는 화장을 잘못해서. 우리는 젠병이야. 진짜 못해. 아유, 아니요. 그러면은 제가 큰 건 아니고 살짝. 섀도우만 해도 진짜? 이게 좀 뭔가 느낌이 화사해지니까 오늘 섀도우를 살짝 해볼게요. 이야. 야, 이거 완전히 그 화장 파티 하면은 막 서로 막 이런 거 있잖아. 어릴 때. 어머, 아기자기. 옷도 입어보고 메이크업도 해보고. 어머. 이건 뭐 만점이지 뭐. 아, 진짜 천점이죠, 천점. 진짜. 많이 더 높지 않아요? 천보다? 어? 아가. 건강 게임 기분. 아, 죄송합니다, 오빠. 예. 엄마만 한번 주세요. 그 색깔 이쁘다. 예쁘죠? 나 면봉으로 칠하는 걸 처음 알았네. 마른 장미빛이에요. 예쁘다. 오, 훨씬 예쁘다, 예쁘다. 진짜 소영이는 못하는 게 없네. 아유, 탐난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 신났어. 뿌듯하겠다, 뿌듯하겠어. 아니야. 아니야, 저렇게. 야, 어쩜 이렇게 잘 맞아. 엄마가 그걸 좋아해. 언니가 계속 쫓아오는데 놀래가지고. 와, 이러면서. 성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뭐 걱정을 해. 아, 약간 좀 명절 같다, 명절. 어? 좀 명절 같다, 명절. 그러니까. 어떻게 둘이 너무 좋은데. 근데 들린다고 생각해? 근데 언니가 근데 진짜 사진. 내겐 들리지도 않는구만. 오, 미쳤다. 뭔데, 뭔데? 우와, 오, 맛있겠다. 자, 앉으십시오. 와, 맛있겠다. 우와. 너무 배고팠어. 진짜 잘해. 아, 맛있겠다. 이제 어려운 지혜. 근데 아, 애썼다,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도.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뭔가 하나 빠졌군요. 뭐죠? 자. 뭐야? 난 먼저 하겠다. 샴페인. 아, 샴페인. 와! 와! 오, 깜짝 놀랐다. 아, 너무 귀엽다. 근데 언니 아쉬운 거 어떡해요? 무알콜인. 무알콜. 소용이. 소용이. 송이랑 이쁜 사람. 파이팅! 귀여우시다, 귀여우셔. 아우, 맛있다. 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좋다. 어, 맛있겠다. 아, 아이고. 몸에 좋은 오리고기. 시원하니까 마늘도 좀 이렇게 넣어줘. 혹시 모르니까는 무슨 소리야? 너 근데 어디다 힘쓸 거야? 어? 너 근데 어디다 힘쓸 거야? 어? 너 어디다 힘쓸 거야? 뭐를 어디다 힘써? 마늘, 스테미너. 요리한테 힘 다 써갖고 지금 채워야 돼, 지금. 어? 혈관을 확장시키죠. 혈관을 확장시키죠. 혈관을 확장시키죠. 아니야, 저번에 방에서 둘이 뭐 했어? 어? 뭐야? 아유, 우리 언니들 다 보시는구나. 잠깐 누워 있었는데. 아, 이거. 그래. 궁금해. 뭐했어? 뭐했어? 어머머머머머머머. 많이 아프네. 아니, 다리도 좀 쩔룩쩔룩. 다 보셨구나. 아, 그거는 지압 그 슬리퍼 신어가지고. 아, 그래서 나 좀 오해를 했지. 저 채널 너무 재밌다. 이것도 좀 안 돼도 미나리가 몸 안에 있는 독소 빼주는 데 아주 최고예요. 어, 진짜예요? 와, 비주얼 쏟내준다. 와, 맛있겠다.
이거 먹어 먹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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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이거 이거 있어. 이거다. 먹어. 이거를 좀 거쪽에 더 덜어드릴까? 아니 내가 내가 줄게. 이거 자 이거 먹어. 아이고 손들이 멋져. 아 누나 나 알아 잘 먹어. 아 누나 나 알아 잘 먹어. 나 맞아. 우리는 알아서 잘 먹어. 없어서 못 먹어 우리는 없어서. 챙겨주면 이상할 것 같아 누나 입장에서는. 와. 아이고야. 아 얼마나 맛있을까. 오리고기는 남의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 먹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 몸이 좋다. 그렇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엄마가 맨날 한 얘기 있잖아. 오리고기는 쫓아다니면서 먹는 거라고. 우리는 이 나오는 기름도 좋대요. 수영이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와 하트가 뿅뿅 나. 그러니까 부럽네. 이거 먹어 먹어. 아니야 우리 좀 더 왜 그래? 조금만 더 익혀. 조금만 더 익혀. 하나 싸줘. 빠. 어머. 아, 저런 빠. 센스가 있더라고 수영이가. 그렇지. 아 기가 막. 빠. 아유. 오. 너무 맛있어요 오빠. 아니 뭐야? 아니 내가 사줄 거야. 알았어 그럼. 알았어 알았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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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먹어. 오, 먹어. 그래. 그걸 또 막네. 어머. 이야. 아니 야, 소영 씨 오늘 호강한다 호강해. 우와, 어머. 이 정도까지 오글오글거리진 안 했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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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뭐 하는 거야 오글거리진 안 했어. 뜨거 뜨거 뜨거. 와. 야, 너무 크게 생각했다. 그걸 다 먹어주네. 또. 어, 부럽다. 어디지? 어, 괜찮아? 아, 아. 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거기 잡아. 아, 아, 애퇴, 애퇴, 애퇴. 애퇴, 괜찮아? 어. 애퇴하세요. 애기예요? 애퇴. 애기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니, 신성 씨는 정말 미안해가지고 진심인 거야, 애초에. 부럽네. 누나들 연애할 때 생각난다, 야. 아, 맞아. 부러우면서 뿌듯할 것 같아. 저번에 동생 엄마가 보셨잖아요. 네네. 어머님이 네. 누나 넷이라고 조금 걱정은 안 하셨어요. 전혀. 엄마는 그냥 오로지 성형으로. 어. 경주마처럼 오빠만 이렇게. 어머머. 우와. 그럼요. 근데 부모님들은 저희 신랑 수업 보면서 무슨 얘기 안 하세요? 어? 엄마 아버지? 내가 물어봤어.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했으면 좋겠다. 은근 기대하고 계시더라고. 우와. 됐네. 어제 저희 준비 좀 할까요? 자, 이거 준비해. 네, 어제 저희 이제 뭐. 이제 판이 나온 것 같아서. 네. 축하 축하. 아 축하해요.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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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멋지다. 미리 약해야 돼. 목 풀어야 돼. 부모님이 좀 원하시는 며느리가 어떤 스타일? 어 뭐야? 뭐야? 아니, 뭐야? 뭐야? 와! 그건 너. 야 됐어 됐어. 일단은 착하고 네. 애교 많고. 아이고. 와. 웃으다 웃는. 저 너무 좋아하세요. 웃는. 자 너무 좋아. 뭐 딱이네. 왠지 그 옛날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아들은 부엌에 막 꼼짝도 못하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것 같고 이런. 그치. 그거 막 떨어진다고 들어오면은. 그렇죠. 어. 근데 지금 어. 모습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뭔가 되게 몸에 배어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다 딸 넷에 내가 태어났잖아. 너무 아까워가지고 누나들도 나를 엄마가 못 얻게 했었다. 너무 귀해서. 그 아버님은 손자를 원하시겠네요. 아니야. 그냥 우리 아들이 빨리 장가 가서. 그럼 손주를 그러니까 보고 싶은 쌍둥이가 갑자기 탁 한 번에 나. 그렇지 한 번에 한 두세 탁 다 낳고 그냥. 그러면 더 좋지. 완전 좋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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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남매로 딱. 아, 그렇지 그렇지. 남매로 딱. 그렇지 그렇지. 그때 계란도 쌍난 나오지 않았나요?
아, 쌍란 나왔죠. 아, 쌍란 나왔죠. 그러네. 쌍란 나왔잖아. 쌍란. 햄싸라. 햄싸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우리 고기 많이 먹어. 무슨 뭐 그런 거 하는데 무슨. 아니, 막 복삼에 가면 안 될까? 뭐야? 그냥 우리 집으로. 어? 우리 집으로. 그냥 우리 집으로. 어? 그냥 우리 집으로. 뭐야? 어? 그냥 우리 집으로. 프로포즈, 프로포즈? 프로포즈, 근데... 프로. 그냥 우리 집으로. 네. 그 양녀로 들어와. 막내딸로 들어갈까요? 양녀로. 야, 가족이 되겠다는 거야, 너 지금? 이제? 근데 진짜 막내딸로 들어가도 정말 하나도 거리낌 없이 잘 지내고. 정말 이질감 없을 것 같아. 문 열고 들어가자. 엄마! 감춰! 어, 맞아, 맞아. 어, 약간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음식 솜씨 좋은데 한번. 그러니까. 그치? 오늘은 어? 소영이가 이렇게 준비해줬고 다음엔 예산에서. 어머나. 예산국수. 국수요? 어, 국수. 저 국수 너무 좋아. 직접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아이고 좋네. 좋네. 그냥 바로 가야지.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수영이 독차지했잖아. 둘이 또 얘기해야지, 그렇지? 누나들이 눈치가 없었다. 누나들이 좀 눈치가 느려. 어머머. 미안해. 우리가 눈치가 너무 없었어. 언니 아니에요. 데이트를 해야 되겠네. 우리가 너무 앞섰어. 어머. 우리 그 교장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었죠. 결혼 상대를 보려면 어, 맞아 맞아. 이 친구를 그 가족들 모임에 던져봐야 한다.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이 모습을 보면은 딱 답이 나온다. 근데 오늘 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어? 아~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제가 놀랬어요. 누나들도 진짜 그 눈에서 오랜만에 반짝반짝거리면서 야 제가 어렸을 때 그 즐거워하던 모습을 30년 만에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동이었어요.